자주 가네. 한번 들어가 볼까? 잠시 봅시다. 세계에서 사전 허가 없이는 찍을 수 없지만 나는 사전 허가를 받은. 농구를 한 판 할까? 어? 새우깡 2,500원. 느리는 치고 여기가 그때 선셋 라운지야. 라운지 밖에 나가서 이게 영종대교. 전통 가옥의 처마 모양을 형상한 3천 케이블. 전혀 몰랐네. 몰랐네. 물이 싹 빠졌네. 오늘은 열었네요. 나왔네요. 자주 오네. 정식 9,000원짜리인데 잘 나오는 것 같아. 심리새우 스파게티. 어? 언니랑 믹스를 쳐다봤는데 그냥 지나가다니. 테이크아웃해서 갖고 가면 될 것 같아. 다 왔네. 커피 먹어야지. 두 잔 담아드릴까요? 네. 안녕히 계세요. 아, 바다 가다 보니까 시야가 빡 풀렸다 이거. 여기가 장공구랑 신시도 가는. 아, 거기 선착장이구나. 한목 선착장. 아, 선착장. 오. 아우, 바다 가다 왔네.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야 되겠어요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이집입니다. 갑자기 크게 큰 겁니다. 유행의 정점 시기가 됐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다음 달 초 하루 최대 36만 명이 나올 걸로. 이것도 라디오를 켜고 성남 등 경기 남 됐다. 연결됐습니다. 소리가 이제 사방에서 나서. 이게 2시 10분이야.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우리나라 요트가 이렇게 많았어? 현재 전당 이후에 또 그리고 지금 뭐라 그래서 가는 거지. 항상 가고 있어. 우리가 을왕리에서 좀 바로 앞에 교주 좀만 어떻게 근육할 줄 알고 열어줘. 자기 집인 양 퇴실 시간 되면 딱 여기 잘 돼있네. 근데 여기는 구조가 비슷하다. 깨끗해진 것 같아. 내 느낌인가? 지금 바다가 물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? 이물도 잘. 여기 그 이 또 자동으로 돼 있네. 수건도 깨끗하게. 해가 떨어지고 있네. 아니 뭐 모여서 뭐 먹고 회식하라는 거 아니야? 자기네가 챙겨와야지.
컵라면, 백반, 참치. 이거 말고. 호떡. 호떡 포장 냉면 사진 주세요. 네. 저녁이라서 사람이 없구나. 여기 스테이지 안에 계 미역국이랑 반찬 두 가지 넣어드렸어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여기 커피를 두 번이나 넘어가네. 나가서 처음이다. 나가서 이렇게 다 했잖아. 근데 다 넘치질 않겠지? 퓨레떼 와인 먹거든? 아니, 퓨레떼. 이건 퓨레떼 아니야. 땡. 땡. 아, 정리 있으니까 또 가야지. 왜 걸어? 연탄빵이네, 연탄빵. 죄송한데요. 네. 여기 사용료를 어느 분께 내는 건가요? 예, 저기 저 같은 경우는 당일 기준이거든요. 만원 네. 받으면 한 분으로 오시네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저분은 당일로 해서 만원 냈대. 우리 차 대기간에 애매하지. 여기 높이 때문에. 무료는 아닌 것 같아. 그지? 다 갑시다. 그러면 나가는 걸로. 신발도 빠져라. 이거 걸리겠다. 게다가 어저께 먹어서 괜히 깔짝거린다. 어제
안녕하세요. 먹기에는 이게 너무 많아. 하나 넣고 여기다가 계란 그냥 볶아. 뭐라고? 낙지볶음밥에 계란 후라이 두 개. 그게 너무 좋아. 이걸 산 건 칭찬해 주겠어요, 여보. 칭찬합니다. 이걸 산 건 잘한 일입니다. 그래요? 이게 제일 편해, 그냥 전기 꼽아가지고. 어. 노래방도 연결해야 되는데. 어? 차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? 어? 차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? 아니, 입을 때려줘야 돼, 아주. 회의를 통해서